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중에 누가 다스리고 누가 복종하였나 이런 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분제도라고 얘기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역사시대로 넘어오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사람들 간의 등급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 서서히 우리가 신석기 혁명의 결과로 계급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수의 지배 계급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군장이나 족장 같은 아주 소수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피지배 계급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청동기 부족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군장이라는 거는 한명 정도 뭐 이렇게 아주 소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백 명이나 천 명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있으면 그 군장이나 족장은 나머지 모두를 피지배 계급으로 거느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지배 계급 중에 한두 명이나 뭐한열 명이나 이 정도를 자기가 밑에 거느리고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거느리고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같이 지배 계급화하지는 않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권력이 나타난 소수의 권력이 나타난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국가라는 물론 아주 작은 그런 국가죠. 그 국가가 나올 만큼 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요런 작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연맹왕국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연맹국가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그 맹주국의 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중앙에서 이제 매개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뭐 군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그 고조선의 8조 법금 뭐 이런 식으로 형벌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작은 주변에 있던 소국의 대표였던 군장, 족장들은 이제 왕하고 그 동등한 관계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예속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전쟁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이 왕하고 군장, 족장 이런 존재들은 전사로서 평소에는 놀고 먹다가 나가서 대표로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르면 서서히 철기 사용 이후로는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모두 피지배 계급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직접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주로 농사짓고 하는 민하고 이 왕이나 족장 같은 존재들이 개인적으로 거의 자기의 재산처럼 사유재산으로 거느리는 노비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과 노비의 구분이 이제 이루어져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에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좀볼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노비는 다양한 계층, 앞에 있는 다양한 계급을 통해서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형벌도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왕이나 군장이었어도 전쟁에서 지면 노비가 될수 있는 거죠. 민도 형벌이나
뭐 포로가 돼서 같이 잡혀오는 경우는 노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계급이 그 노비도 될수 있고 또 반대로 상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계급 제도가 이제 그 운영이 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왕후장상 모두가 이제 선망하던 지배 계급, 이 지배 계급의 씨가 있는 신분제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해서 3, 4세기에 이르러서 고대 국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가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던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율령이 선포가 되고 그 율령에 의해서 신분 제도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계급 제도가 아니고 그 자기 몸에 딱 구분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신분 제도가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시기가 되면 왕이 고대 국가에서 우리 그 영토 전쟁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가 왕토 왕신 사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생기는데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의 땅이면서 동시에 왕의 신하가 되는 그런 왕이 나라의 주인인 이런 그 상황이 고대 국가가 되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이 귀족과 1대1로 놓고 보면 왕의 권한이 강하지만 귀족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귀족 연합체에 비하면 왕은 굉장히 그 대표 역할밖에 할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귀족 국가지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그 왕에 대해서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명목상의 권한을 주는 대신 귀족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귀족으로서의 그 신분이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귀족들하고 왕, 요 사람들은 영원히 이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전사의 역할, 장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던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고대 국가는 농업이 발전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이 발전하면 주로 농업을 하던 민, 물론 상업이라든지 뭐 수공업, 다른 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농민들이죠. 그래서 민의 위치가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민이 나라의 근본이다 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건 이건 민주 사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주 사상은 그 민이 주인이라는 거고 나라에 이 당시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백성들은 일해서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근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에 의해서 삼한일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20, 30년 후에 북쪽에서 발해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둘은 모두 귀족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왕이 명목상의 나라 주인보다는 실질적인 나라 주인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게 전제 왕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귀족들 사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최대한 소수가 특권을 자기들끼리만 가지려고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통일 이전에는, 아직까지 전쟁기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작은 소국들이나 뭐 이런 데가 통합이 되었고, 거기에 작은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편입이 돼서 귀족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힘이 강한 귀족들이 자기들만 특권을 독점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제 진골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진골이 대표 귀족으로서 거의 모든 특권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이제 6두품이, 6개의 두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등급,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두품에서 1두품까지 아주 미약하던 그런 귀족 세력들은 민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각 지역에, 뭐 우리 치면 시골 이런 데서 그 지역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 대표자 역할을 하는 촌주라든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던 6두품에서 4두품까지의 이 과거의 귀족들은 이제 하급 귀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유학적 소양이라든지 학문적 지식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왕의 신하로서, 그러니까 실무를 맡아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교육기관을 만들고 해서 저 사람들을 키워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 밑에 신하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귀족들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특권은 진골, 이 세력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골품제도의 이제 모순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모순이 서서히 사회가 발달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신라 하대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재해가 많이 납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굉장히 후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남은 평온할 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농업 전체적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니까요. 다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 그런 농업 발전이나 이런 걸 이룩할 수 있었던 각 지역에 되게 민의 대표로 있던 땅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호족으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촌주 세력 중에 이제 호족이라는 각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진 호족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회에 맞는 제도라는 거는 되게 능력을 가진 사람, 저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 국가를 이끌어 가게 융통성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골품 제도는 진골 귀족, 경주에 있는 진골 귀족을 제외하고는 그런 권한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딱 경직된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강해지게 되고, 저 호족들은 중앙에 이제 반발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점점점 커나가게 되는 거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앙에서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왕하고 진골 귀족들 간에는 누구나 왕이 될수 있다는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거에 하급 귀족으로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 소양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골펌 제도의 벽에 막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든가 승려로서 출가했다가 다시 뭐 당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운다거나 해가지고서 지식인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 집단들은 때로는 왕위 계승전에 또는 그 강력한 호족들의 이제 두뇌 집단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데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야 되고, 이때 이 호족들을 그 중앙에서 이탈돼가지고서 이제 호족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백성들 중에서 이런 농업 발전에 성공해서 호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노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란을 일으켜서 각 지역에서 도적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장해서 호족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족들을 누구누가 많이 끌어들이나 하는 그런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후삼국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또그 후삼국 중에 후고구려하고 후백제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이제 수십 년간 벌어지는 혼란기를 겪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아주 소수의 족장, 지배 계급으로서 족장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모두는 피지배 계급으로 존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국가라는 게 성립이 되고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연맹왕국 체제가 이제 점점 강화되게 되면서 그 연맹왕국의 중심인 왕이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 아래 여러 족장들과 왕이 그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중심이 되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되면 이제 민이 생산 그 주체로서의 민이 성장하면서 민과 노비 사이에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고대 국가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고 실권을 쥔 거는 귀족들이고 귀족 연합체에서 그 국가의 중대사를 왕하고 함께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민의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상향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민하고 노비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저 위에서 발해가 이제 성립한 귀족 국가에서는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도 부르면서 이제 전제적인 왕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귀족들은 최고위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특권을 독점하는 형태로 나오고 이 안에 들어있던 하위 귀족들은 민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중간 하급 귀족으로서 왕의 이제 신하로서 실무를 맡아보는 쪽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혼란기가 오고 골품 제도의 모순으로 그 후삼국이 되면 왕하고 귀족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왕위 계승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귀족에서 이탈했던 이제 하급 귀족들이 지식인층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두뇌 집단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민 출신이 많고 아니면 위에서 이제 이탈되었던 사람들이 호족으로 들어오면서 이 호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게 됐다고 그랬고 혼란의 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민과 노비 사이의 경계가 많이 흩어졌다. 이런 그 상황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기를 이제 수습하고 나서 새로운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기족이 나오기는 해도 그 기족은 태어나서 핏줄로 그냥 기족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과거 시험이나 자기 그 능력을 증명해서 뽑혀서 관리가 돼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기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언제냐 하면 우리 후삼국을 통일한 이제 고려, 그 고려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상황이 되면 왕건은 왕으로서 대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호족들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하고 호족의 연합 정권이 한동안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이제 지식인들은 이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이제 터를 잡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하고 노비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광종 때부터 개혁이 시작되죠. 그래서 문종 때 이게 대체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개혁으로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중앙집권적 유교국가였습니다. 우리 고려는 보통 불교 국가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채용한 거는 유교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이상으로 하는 거가 중앙에서 왕이 중앙집권적으로 밑에 있는 신하들을 쭉 다스리면서 대우해주고 그 신하들은 충성을 바치고 백성들은 효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집권 국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종문종 때 왕들이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회에서는 그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죠. 유교국가. 그런데 그 왕을 고려왕들은 국내에선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할 만큼 왕 중심의 왕권을 이제 확립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중심이 되는 계속 호족들 세력을 거의 이제 정리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꾸려가는 건 유교국가에선 관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관료라는 거는 실제로 유교적인 공부를 해갖고 그 공부를 갖고 과거 시험을 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봐갖고 자기 능력을 이제 확인을 받고 해서 뽑혀가지고서 국가의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문관, 무관, 그다음에 리죠. 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리, 향리 이렇게 부르는 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하고 리를 합쳐서 우리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자가 붙는 관원들은 보통 왕이나 이런 그 국가의 통치자하고 함께 국가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정책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리라는 계층들은 실무를 맡아보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행정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걸 이전에는 우리 통일신라나 발해까지는 그 지식인층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급 귀족 세력들이 있어서 국가의 실무들에게 담당하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유교국가 체제를 만들면서 과거 시험을 아예 봐가지고서 문관을 뽑고 리를 뽑습니다. 고려시대는 아직 그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무관은 과거 제도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리들을 각각 문무리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맡겨갖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리 같은 경우에는 대대손손 전문직이니까 법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일들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하는 실무를 맡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습해서 내려가면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간단한 시험을 가지고 과거로 선발하게 되는 거고, 문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문과 시험을 봐서 여러 분야로 해서 봐갖고 뽑아갖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혈통이 아니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단 관리가 되고 그 관리로서 일을 함으로써 서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이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종 때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민하고 노비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노비안건법이 필요한 거는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이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또 국가의 세금을 딱딱 내주는 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민이 노비로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거는 그 지배 계급들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민이었다가 노비로 된 사람들을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그게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면서 동시에 군대이기도 했던 사병이기도 했던 노비를 빼앗김으로써 세력이 또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문관, 무관, 리로 왕 아래 신하로 들어가게 하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틀을 이제 문종 때까지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왕권이 그렇게 그 모든 걸 휘어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관 출신의 문벌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벌이 왕이나 황제의 그 힘을, 권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문벌 귀족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문벌 중에 한두를 자기하고 혼인을 한 외척을 만들거나 아니면 젊고 왕하고 관련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그 외척, 그 다음에 그런 관리를 합쳐서 자기 측근 세력을 키워서 저 문벌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서 혼란이 한동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벌 귀족 사이에서 문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갖고 그 토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모든 특권들을 자기들이 과거의 귀족들 골품제도 하에서 귀족들처럼 독점하는 그런 폐단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사회를 쭉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는 중앙의 서리와 지방의 향리로 구성이 되는 실무자 그룹들이 아예 세습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모든 행정 실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기틀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한동안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과 노비는 각각 생산 계층으로서 밑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지만 위에서 문벌들이 모든 걸 독점하고 하면서 결국은 민을 수탈하고 민을 노비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권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권력으로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들이 바로 무인들입니다. 무인들은 고려시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 시험을 보지만 아직 무과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무관들은, 출신, 자기 그 신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그 결과로 대접받는 것도, 대접을 잘 묻지 못하고 관직사회에서 위치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가 그 무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변을 일으켜서 무인 정권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왕은 있지만 이 명목상의 나라 주인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인들이 그 특히 최씨 정권인 경우에는 60년 동안 사적으로 어떤 통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때는 무인들의 측근으로 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무인들의 측근들은 그렇게 그 정치의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리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실무를 맡아서 나라를 꾸려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리하고 그 다음에 측근 중에서도 시기가 지나면 문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이 합쳐진 능문능리가 우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능문능리는 문에도 능하고 리에도 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관이라 함은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자기가 그 의견을 제시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문관이었지만 사고 능력을 가진 이 무인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능력을 밖으로 내보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인들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문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인들하고 같이 무슨 글을 쓰는데 뭐저 글짓기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 보내는 여러 외교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문이 필요하게 된 거고 리라는 건 아까 행정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실무를 맡아보는. 그러니까 이두개 소양을 같이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리와 문관의 특징을 같이 가진 능문능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관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능문능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문관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신분제가 엄청나게 동요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인들 자체가 굉장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 출신이기도 하고 심지어 노비 출신인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민이나 노비 입장에서는 과거에 문벌귀족들이 여러 가지 그 수탈을 하고 이럴 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니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출신인 사람들이 최고위층에 올라가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뭔가 지금 그 토지라든지 노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바꿔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인 정권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퍼져나오면서 이제 밀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밀란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신분제 동요도 점점 더 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 정권 중반쯤부터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치열하게 항쟁과 또 교섭과 이런 거를 반복하다가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려 말까지는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 몽골이라는 존재가 고려 왕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이나 아니면 몽골과 연관을 맺는 세력 있는 여러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그 힘을 다투면서 몽골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몽골의 제후국으로서 몽골 아래 직접적으로 이 원나라 황실하고 왕이 친척 관계를 맺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면서 무인 정권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고려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 주인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무신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몽골하고도 싸웠지만, 이후에 홍건적도 쳐들어왔고, 왜군은 끝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전쟁 영웅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무신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사대부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대부 세력은 성리학에 기반한 세력들입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원나라 간섭기 때 이제 고려 왕들이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에서 성장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원나라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 중에서 충선왕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당시 원나라에서 이제 관학으로 완전히 선정이 돼 있었던 성리학을 그 고려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성리학은 보통 우리가 유학하고 유학의 꼴 성리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거의 유학하고 다른 새로운 유학이라서 신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학은 강조하는 바가 명분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귀족은 귀족이고, 그 밑에 있는 백성은 백성이고,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유학을 받아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불교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생에 내가 귀족으로 태어난 거고, 과거에 너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생에 너희는 백성으로 태어난 거고, 이런 윤회 사상이나 이런 거에 입각해 가지고서 그 유교의 명분하고 합쳐져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몽골 귀족으로서의 자리, 왕으로서의 자리,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그 뭐라 그러나 계속 향유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갖지 않는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지만 성리학이라는 건 다릅니다. 성리학은 군자, 도덕을 갖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을 갖춘 사람들이 사대부가 되고, 그 사대부들이 밑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고, 그 도덕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도덕을 강조하는, 군자의 정치를 강조하는 학문이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각한 이 사대부들을 이제 원나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하던 공민왕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성균관을 짓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권문여기 세족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던 일부 그 무신들도 권문세족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썩은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서 개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사대부들을 육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대부들은 물론 세족 출신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이 사대부가 성리학을 배워서 되기도 하지만, 지방에 있던 리, 향리들의 자식 중에 사대부가 된 성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자연재해가 이어진 결과를 극복하고 농업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상경화를 추진하고 비료도 쓰고 뭐 저수지도 만들고 하는 식의 농업이 발달하거든요.
여기 입각해서 지방에 있던 각 지역에 힘있던 향리들이 힘을 키워갖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주로 성장한 그 향리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성략 공부를 한 4대부들이 많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4대부들의 개혁 성향은 더 강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하고 노비는 다시 이때 전쟁이 이루어지고 막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둘 사이의 경계가 다시 또막 흐트러지는 민이 노비화되고 이런 상황들도 일어나고 일본 민들은 농업 발달에 힘입어서 굉장히 이제 좀그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혼란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자, 고려가 통일을 했을 때는 호족 연합 정권으로 왕하고 호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식인층들이 등장해서 있고 그 다음에 민하고 노비 사이는 아직도 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종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문종 때까지 만든 체제는 중앙집권적 유교국가였죠. 그래서 왕의 권한을 좀 강화해 가면서 왕의 신하로서, 유교적 관료로서 문관, 무관, 리를 이제 그 종류별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능력에 따라서 문관과 리를 선발해 가지고서 이제 제자리에 놓고 쓰는 그런 거를 틀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비안검을 해갖고 민을 노비하고 구분되는 존재로 이제 그 정립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 시기가 좀 지나면서 이 문관 중심으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한 3대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문벌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벌이 왕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왕은 여기 대해서 측근 세력들을 양성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질 때, 이 사회의 기본을 쭉 유지해뒀던 실무층이 리가 있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문벌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제 썩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었던 그 민이 굉장히 수탈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만이 높아진 거를 이제 터져 나온 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터져 나와서 한 100년 정도 무인들이 정치를 하는 왕은 상징적으로 나라 주인인 상황이 됐던 거고 그 상황에서 무인들의 측근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밑에 있던 리들은 문관이면서 동시에 리의 특징을 지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사회를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혼란기가 오고 신분제도 혼란스럽고 이러면서 민하고 노비 사이도 좀 흐트러지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몽골이 쳐들어오고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하고 별도로 몽골에 이제 간섭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왕 못지않게 세력을 지닌 세족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서로 힘을 다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과거에 이제 원간섭기로 오면서 몰락했던 무인 정권하고 다르게 새로운 무신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세력을 상당히 이제 키워나가게 되고 한쪽에서는 성리학에 기반한 4대부 세력들이 개혁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거고 이 4대부 세력을 많이 배출했던 게 이제 리 신분이고 특히 지방의 향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문화적으로 굉장히 지방에서 많이 세력을 키우게 되고 혼란기 동안 민하고 노비 사이에 서로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군자의 나라를 이제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조선이 세워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으로 성리학적인 유교국가를 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처럼 유교하고 불교가 공존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고, 이 상황에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군자, 도덕적 인간으로서 군자들이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교 국가에서 중심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면서 그 왕이 군자로서의 재경 양반들과 함께 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생활하는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훈구파라고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려 말에 같이 성리학에서 기반해서 올라왔던 사대부들 중에 고려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조선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성리학자들이 사대부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중소지주로 지방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방사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조선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최고 지배층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사족들이 이제 살인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자의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제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수 있는 경제발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농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상업하고 수공업 이런 거 억제하고 농업만 중시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농정책을 실시하니까 여기서 성장하는 게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민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은 상당히 격이 낮아지게 되고 상민 중에서 농민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중농정책을 실시해서 상민의 위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서로 혼동이 됐던 노비와의 경계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각 지역에 있었던 리들, 향리라든지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사족이 지방에 가서 살게 되면서 지방을 통제하던 향리의 위치는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 실무자로서의 리의 위치는 양반 아래 신분으로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천제를 법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양인과 천인을 구별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비를 제외한 모두는 양인입니다. 그럼 일반 상인도 법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과거 시험을 봐서 양반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을 나누기 싫어하는 그 양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두기는 하지만 양천제를 표방하면서 조선을 세웠고 그 경국대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본 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잡아 나갔던 겁니다. 근데 시기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있던 재경 양반들이 썩기 시작하면서 그 권력을 자기들이 다시 토지를 독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훈구파들이 지방에 있는 땅도 독점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살인파 같은 경우 이에 반발하면서 양제 간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살인파들이 중앙으로 이제 과거 시험 보고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사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긴 과정을 양제 간에 다툼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선조 때가 되면 살인들이 완전히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림 집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 살고 있는 뭐 안동 지방이면 안동에 살림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쪽에 전라도 전주 지방에 있는 양반이 있으면 그 모두가 그 지역에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있는 지주들이거든요. 그 살림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는 향약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주로서 전부 다 이렇게 자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고, 이 사람들 중에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으로 이제 한양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관리가 되면 와서 붕당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보수적 성향, 개혁적 성향 이렇게 있는 붕당들이 있으면 각각 자기 의견을 내는 거고, 그 의견들 중에 가장 좋은 그
의견을 결론적으로 도출한 게 공론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이제 가장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기반은 지방에 두고 중앙에 올라와서 붕당 정치를 하고 은퇴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형식의 사림 정치, 붕당 정치, 그다음에 지방에서 향약 실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반의 사회입니다, 완전히. 그 양반들이 지방 자치도 하고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 정치도 붕당 정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왕이라는 거는 양반하고 똑같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왕도 군자로서 도덕적으로 이제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정치는 붕당 정치로 양반이 하는 거고, 왕은 위에서 결재권자 정도로 그 명목상의 왕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정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양반들은 자기 위치를 과거에 양천제에서처럼 모든 상민들하고 똑같은 이런 걸로가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반상의 구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과 일반 상민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민들하고 양반은 다른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중인들도 상민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크게 볼 때는. 그래서 반상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중간 계층으로서 과거의 그 리 계층 말고도 뭐 상인들 중에 거상이라든가 통역관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양반, 높은 양반의 서울 출신이라든지 이런 중인 계층이 성립을 하게 되는, 중간 계층이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회가 혼란기를 맞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사림이 집권하는 안정적인 농업사회가 외부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 외부의 충격이 우리 임진왜란이라든지 아니면 호란, 두 번에 걸친 호란이 일어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겪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회로 가겠다 해가지고서 그 숙종 정조 때 이르면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이어지면서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죠. 조금 전에 봤듯이 붕당 정치기에서 왕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양반의 정치거든요. 양반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숙종부터 이어지는 이 사회에서는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왕이 중심이 돼서 이 양반들 사이에 이제 붕당 정치가 당파성을 띠고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당파들 간을 조정하는, 그래서 모두를 다 고루고루 채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왕권을 강조하게 되는 게 탕평책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이 양반들한테 탕평책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붕당들을 이제 없애는, 그래서 혼란을 없애고 중앙 집권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맞춰서 개혁을 해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외란 호란이 끝나고 나서 그거 전후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북벌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농업하고 상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거든요. 발달하면서 거기 기반해서 이제 농업을 잘해서 또는 상공업을 잘해갖고 화폐 경제 뭐 이런 거 여러 개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민중에서 이제 그 부자가 되는 사람이라든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중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장해서 상당히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반에 대해서 모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왕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군민일체론입니다. 임금하고 민은 하나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농업, 상공업 발달하면서 성장한 밑에 하위에 있는 민이라든지 아니면 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노비 제도라는 거가 사회적으로 이제 그 존재할 그런 그 상황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 점점 노비 제도를 없애서 민으로 이렇게 합치는 식의 이제 개혁들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제가 굉장히 이제 동요해서 양반들이 백성이 되기도 하고 백성이 뭐 족보를 사든가 아니면 국가에다 기부금 많이 내고 양반이 되기도 하는 식의 신분제 동요도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조의 이제 이런 개혁 정치까지 굉장히 의욕적으로 실시가 되다가 정조가 사망하면서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왕이 있는데 왕은 허수아비고 왕의 외갓집이 외척이죠. 이 외척들이 세도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척이 세도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탕평책이 시행되기 전에 붕당 정치에서는 견제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그 견제 장치가 탕평책을 시행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강력한 영조나 정조 같은 왕들이 그걸 막고 있었는데 약한 왕이 올라오고 외척이 등장하면서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나 이런 외척들이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세도 정치를 하면서 부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 외척한테 줄을 대고서 이제 같이 부패하거나 아니면 몰락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혼동이 이제 있게 되는 거군요. 그 양반들의 세력이 약해진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있던 중인, 특히 향리 세력이 이제 우리 보통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지방에 행정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 부패하는데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하고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심각하게 됐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막 발전이 상공업, 농업 발달하니까 그 발달 과정에 성공했던 부민들이 있는 겁니다. 일반 민이, 백성인 민이 아주 부자가 되는 부민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상한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뭐 임노동이나 해서 머슴살이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토지도 전부 잃고 더욱이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정조가 구상을 하고 세도 정치 시작될 무렵에 간노비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 중에서 국가 소유이던 노비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상한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이좀 아래 등급으로 이제 떨어졌던 사람하고 노비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산노비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성장한 이 사람, 예, 성장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몰락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한 향리나 아니면 지방의 양반 중에 이제 그 뇌물주고 와갖고 수령이 된 사람들이 막 수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대규모의 이제 밀란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여기 그 세도 정치를 한 거는 외척들이죠. 왕의 외갓집입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이제 왕실의 양자로 보내고 대원군으로 섭정을 하면서 국내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나 양반들의 패단이나 이 향리의 패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조선이 이제 건국되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유교 국가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도와주는 관료로서 재경 양반들이 같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이제 지방사족들이 중소지주로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리는 한 등급 내려간 그런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농정책에 의해서 농민 중심으로 상민들의 지위는
조금 향상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민과 노비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종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왕을 도왔던 재경 양반들이 서서히 부패하면서 훈구파로서 그 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독점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지방사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던 살인파하고 갈등이 빚어져서, 특히 왕은 이제 살인파들을 끌어들여갖고 서로 이제 대결 구도가 마련되면서 정치적으로 사화나 이런 파란들이 일어나게 됐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국가가 많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이 살인파들이 권력을 키워가면서, 선조 때가 되면 완전히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붕당 정치를 주장하면서 사림의 정치, 공론의 정치를 주장하고, 각 지역에서는 스스로가 향약에 입각해서 그 지역민들을 통제하는 이런 그 정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상당히 그 이제 권력이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리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중인 세력들이 있었고, 이 중인하고 상민 이런 세력들은 예전과 다르게 양천제가 아닌 양반하고 나머지를 구분하는 반상제에 입각해서, 과거의 그 양천제 하보다는, 신분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됐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숙종 거쳐서 영종종 때 되면 중간에 이제 외란이라든지 호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왕이 이제 국가의 중심이 되려고 탕평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양반하고 사림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왕이 이제 상민이라든지 중인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끌어들여서 양반을 견제하게 되면서, 한쪽에서는 서서히 이 상민하고 노비 사이의 구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고, 상민들 중에 이제 많이 그 농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공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층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세도 정치가 되면서 외척들이 실권을 잡게 됐었고, 양반이나 중인 중에서 향리나 이런 쪽에서 많은 부패 상들이 외척하고 결부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밑에 이제 민에서 성장한 부민들,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몰락한 사람이나 갓노비에서 풀려난 상한들, 또 이런 사노비, 이런 계층들 입장에서는 이 위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많이 밀란을 일으키고 사회적 이제 동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걸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고 물러나게 됐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늘 아래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이 되는 이제 평등 사회로 넘어가는 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은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그게 개화기 때,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 대한제국에서도 그 신분제 폐지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관리들은 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림하던 위치에서 이제 근대 관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정근대 관료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주인이 왕이니까요. 근데 근대 관료라는 거는 그 국가의 관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선출되는 시험들이 있죠. 뭐 요즘 치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거를 통과해서 선발이 되면 그 국가에 봉사하고 거기 대해서 각각 거기에 맞는 대가를,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승진하고 이렇게 가는 근대 관료로 이제 성격을 기본적으로는 바꾸게 되지만, 그러나 신분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라 주인이 백성이 된 거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로 간 거는 아니고, 대한제국까지 나라 주인은 황제고 왕 앞에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고 다만 밑에 국민들 사이에 신분제가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한제국인 황제가 주인인 상황에서 근대 관료들이 이제 밑에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의 한 계층으로서 이때 시민 얘기를 하는데, 독립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시민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화가 되고 시민혁명이 이뤄지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봉건영주나 이것과 대척되는 쪽에서 나와서 굉장히 교양을 갖추고 또 자본력도 갖추고 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독립협회를 이끌고 나갔거나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일본에 유학을 좀 갔다 온다든가 해서 얻은 사람들이고, 사고방식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근대 사회로 갈수 있는 그런 소양,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신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대한제국 쪽에는 때는 이 황제하고 시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광무개혁을 주장하고 하던 고종이나 이 경우에 황제와, 이 황제는 계속 그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이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쪽이었고, 시민 쪽에서 독립협회나 이런 쪽은 시민사회라고 근대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의회주의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양보가 없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그 침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시기로 식민지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처음엔 황제 아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의회주의로 넘어가가지고서 그 영국 같은 그런 그 근대 사회로 넘어간 상황, 왕정 체제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니까 지금 밑에 있는 모든 그 농민이나 노동자, 이 존재들은 스스로가 주권을 갖지 못한, 아직 민주주의로 가지 못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들어왔고, 과거의 대한제국의 황실은 이완가라는 이름으로 그 일본 천황가 아래 귀족 그 가문으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아무 권한도 가지지 못한 일개 이제 귀족 가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식민 관료들입니다. 일본이 있고 본국으로서 그 식민 관료들은 조선총독부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상층부는 일본인들이고, 그리고 하층부는 조선인들로 구성되는 그 관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 식민지에서 그 통치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소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밑에 있는 다수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특히 3.1운동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분열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더 강화가 되면서 소수의 지주라든지 상공업자한테 특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래에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소탈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이그 조선총독부하에 국가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그 모두 그 조선총독부에 협조하는 그런 특성을 강하게 상층부에서 지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근대화 작업들도 대부분 왜곡된 형태로 식민지적 근대화 그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근대화라 하면 상공업화 해야 돼, 자본주의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식민지 이전의 지주 세력들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근대화된 일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기지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지주와 밑에 있는 농민을 소탈하는 형식의 그 반쪽짜리 근대화로 진행이 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 지금 소탈받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또 한쪽에선 독립운동을 이제 지원하던 이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지식인이나 학생층들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여기 심취하고 여기 활동해서 농민들의 파업이라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농민들의 소작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면서 한쪽에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회주의 활동이 민족주의하고 함께 많이 이루어지게 됐던 걸로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선거를 할수 있어서 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는 해방되고 3년 지나야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주인인 상태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국가의 노비입니다. 공복으로서의 위치에 존재하는 겁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시민이 아닌 대중정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하고 노동자하고는 지금도 다릅니다. 시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중은 뭐 우리 전체를 뭉뚱그려서 뭐 노동자, 뭐 노조 이런 쪽에서 우리 보면 전체가 대상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개의 계층들이 나눠지는 거고 그 계층을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계층이 다양한 거죠. 크게 나눠볼 때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다면 밑에서 일반 대중 계층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면 다시 그 안에서 촘촘히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나눠지고 법적으로는 이 모두가 그한 표를 가진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등한 사람들이 그 주인으로서 밑에 있는 여러 거기에 이제 서비스하는 많은 사람들끼리 공존하고 공복의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로 법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 관계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가 것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